짠! 오늘은 이제 면세점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면세점에서 제가 도쿄랑 오사카 여행 때 샀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매한 것부터 찾는 거, 면세품 찾는 거랑 뭐 샀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슈피겐 짐벌 삼각대랑요. 제가 이제 얼굴을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요거랑 그리고 립세 제품을 샀고요. 원래 면세점에서는 립 같은 거 약간 고려미 같은 거 사면 좋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샀는데 이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싸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후라서 이런 거 노리면은 진짜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샤넬. 샤넬은 할인 거의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갖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 했고요. 아 맞다. 저는 여름 쿨톤 페일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랑 같이 쓰는데 이거 고고 틴트까지. 그래서 제가 산 요것들은 다 여름 쿨톤 립들이에요. 이거 발색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 영양제. 루테인인데요. 저 루테인 먹으니까 눈이 약간 촉촉하니 괜찮더라고요. 원래 일어나면은 가끔 눈이 진짜 아플 때가 있거든요. 건조해서. 근데 루테인 먹으니까 괜찮아서 이거는 제가 먹던 건 아닌데 한번 사봤어요. 면세점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리고 요거. 요거는 딥티크인데요. 딥티크 원래 비싸잖아요. 근데 면세점에서 사면 진짜 저렴해서 요거 샀습니다. 이거는 디퓨저라서 지금 뜯지는 않을 거고 집에 가서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그러면 먼저 요거 짐벌 내일부터 들고 다닐 거예요. 여기 호텔이 지금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어가지고 방음이 조금 안 좋네요.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점이 살짝 아쉬워요. 제가 원래 짐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짐벌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삼각대 기능이 없어가지고 합리화했습니다. 짐벌도 되고 셀카봉도 되고 삼각대도 되고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요렇게 슈피겐 생겼네요. 짠! 제가 보조배터리 선을 놓고 왔는데 여기 딱 있어가지고 C타입으로 다행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충전해서 내일 교토여행 갈 때는 꼭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루테인인데 어머 딱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3 곱하기 5네요. 15, 15, 30. 그래서 한 달치 분량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씩 먹으면 되겠죠? 뭔가 이게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씩 먹으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는 약간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한 몇천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사면 딱 맞더라고요. 할인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스. 이게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빠른 제품이라 요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드래곤걸이라는 컬러입니다. 짠! 요렇게 생긴 나스 립입니다. 여기 호텔이 좀 어두워가지고 발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팁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해서 발색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맥 루비우 같은 느낌인데 좀 촉촉한 루비우 같은 느낌? 발색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약간 촉촉한데 굳으면서 약간 매트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부터 써보도록 해야겠어요. 고고 틴트. 이거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제가 원래 투쿨포스쿨 딩키핑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요 고고 틴트랑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립이 사라졌었는데 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얜 조금 더 어둡잖아요, 나스 컬러는. 요거는 조금 더 밝은 색이거든요. 컬러감이 밝아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샤넬인데, 와, 화이트라서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솔직히 다 패키징은 예쁜 것 같아요. 샤넬 요거 예쁜데? 이렇게 생긴 립스틱이고요. 샤넬 각인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약간 흠집이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샤넬 각인은 따로 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샤넬이 있네요. 발림성은 완전 립밤이라서 부드럽고 연하게 발려요. 근데 색깔이 약간 디올 립밤보다는 조금 더 있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립들, 면세점 립들 구매하면 정말 좋고요. 제가 또 면세점 쇼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면세점에서 즐겁고 알찬 쇼핑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여행이랑 교토 여행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